생장이 약하기 때문에 상남부는 뿌리에서 지상부까지 수액 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뿌리 활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남부는 뿌리의 힘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물 오름을 도와주기 위해서 커팅해주시고, 이게 복잡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매끄하게 따신다. 한번 눈이 발생된 자리를 제거하면은, 다음 눈이 발화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을 보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부해서 후지 개통은 바로 밑에 잔마가 1 내지 2mm 숨어있어 잘라도 잘 나옵니다. 스퍼 타입은 대략 1.5에서 2cm 범위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위를 대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밑에 눈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직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작은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이중 접목면은 웬만하면 가지가 잘 나오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묘목을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밑에 있는 굵기보다도 상단부로 갈수록 엄청 가늡니다. 물론 여기서 양분이 분산되어 버렸죠. 그래서 위에 커팅을 해주시고 옆에 있는 경쟁지를 놔주십니다. 너무 굵기 때문에 분지각이 안 맞고, 부러진 가지도 이렇게 제거하시고, 한 뼘 정도인데 걸어 묻으면은 대략 한 10cm 겁니다. 예. 이중 접목면은 최종 이 부분 노출 부위가 최종 한 뼘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묘목 심는 현장에 왔습니다. 상당히 골짜기입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 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긴 줄자로 거리를 재고 간격을 재서 구덩이를 파고, 과거에는 이 하얀 생석회를 통해서 심을 자리를 표시했는데, 그래서 가스원이 보면은 국내가 70% 이상이 산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다. 대부분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현재 접목 부위가 보면은 정확히 한 뼘입니다. 한 뼘인데 저거를 많이 묶게 되면은 나무가 많이 성장해 버리죠. 토성이 좋고 이런 데는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내밭 어떤 지형과 토성에 따라 가지고 접목 부위의 노출 범위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저 자근입니까? 이중입니까? 자근이십니다. 또 접목이 묻히겠다. 예, 접목구에 묻히면 안 되고, 예. 한 10 정도만. 예. 현재 이 M26 자근입니다. 품종은 좋은 거죠. 예. 상당히 나무는 좋습니다. 보니까 이만하면은. 자, 이렇게 밟고. 지금 현재 기반 정비를 하셨습니까? 기반 정비. 포크랜으로 덮고, 예. 트랙타. 차를 한번 치고. 예. 이제 뭐 용성인비나. 용성인비. 퇴비. 용성인비 퇴비. 퇴비. 그 두 가지 주셔가지고, 트랙터를 로터로 치시고, 굴삭기로 심을 자리 파내시고, 저분도 아시는 분이네, 저. 여보세요? 안 들리겠다, 저. 오늘 과수 하신 지가 30년 넘으신 분입니다. 퇴비와 용성인비 해가지고, 트랙터를 로터로 치시고, 굴삭기로 저렇게 구덩이를 파시고 요렇게 심습니다. 물은요? 물? 물은 이제 이래고 줘야죠. 요렇게 끌어먹고. 그러니까 1차 덮는 거 2차. 1차 덮고 이제 2차는 이제, 그렇지, 물 주고 하셔야 되지. 빼 올리고. 예. 깊은 거 빼 올리고. 예. 나중에 이제 기껏 식명은 위로 땡겨 올리고. 물 줄 때. 이제 여기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푹 주셔야 물을 통해서 뿌리 사이사이마다 흙이 다 치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토를 하신다. 이 잡아 당겨주고 이래 해가지고 노출 범위를 조정하시면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분이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미리 구덩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물을 주고 마지막에 저 복토를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끈으로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일정하게 심었습니다. 이 굴삭기를 잘 해야 됩니다. 심을 자리에 적당한 깊이로 파는 것이 좋죠. 상당히 뭐 산속이라서 토양이 이 큰 돌이 많습니다. 불안가지도 나오고. 예.
제 2.5에 4.5. 관리하기 편하시죠? 아, 제식 구동이 타시고 여러분들이 이건 M26 작은데 뭐 스포타입 공로입니다. 공로든 후지든 어떤 품종이든 간에 이 전목부의 노출이 최종 이 대목에 따라서 전목부의 노출이 달라집니다. 이준 전목면은 밑에 실생뿌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실생의 특성은 나무를 크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결과적으로 나무를 크게 하느냐 덜 크게 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중 전목면은 실생 때문에 많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뿌리입니다. 이 부분을 지상 위에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이 작은 묘기 때문에 대략 M26은 최종 10cm 초밀식 가오는 나무 성장세를 억제시키거나 또는 가지가 많이 길고 나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노출 범위를 많이 할수록 나무 성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노출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거고 또 우리가 이런 측박한 토양은 뿌리가 이 근본 형성 이런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묘목 식재하기 전에 원래는 뿌리 소독을 해야 됩니다. 물 500리터에 물을 반치어서 벤네이트나 뭐 베노밀, 아리지오파, 톱시넴 수화제를 막걸리 서너 병 하고 왔지 혼용해서 또는 뿌리 밝은지까지 휘석해가지고 최소 30분, 길게는 식재 하루 전날까지 담궈 놓으셨다가 하면은 그런 뭐 토양 속 역병, 무릎병, 뭐 비단병 이런 병원균도 추가로 발생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또한 이 밝은재, 막걸리를 같이 혼용해주면은 뿌리 활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뿌리 밝은재는 제가 해보니까 뭐 대유 쇠뿌리나 골드도 있고 막걸리 역시 뿌리를 활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발효제를 열악하는 뜻이 되고 요새 새로 나온 제품 루트칸이라고 있어요. 루트칸 그 제품을 물 500리터 물을 반을 채우고 한 1리터 정도 많으면 2리터를 가용해가지고 그 물을 점적 가서 미리 심으신 분들은 나중에 점적을 통해서 또는 표면 관조를 통해서 한 3대 5리터를 주면은 상당히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 지금 심는 분들은 거기 그 물에 희석했는 물에 담갔다 심으시면은 확실히 뿌리 발기 잘 된다 또는 심고 난 이후에도 그 물을 과수를 통해서 또는 표면 과수를 통해서 처리하면은 향후 이 특히 작은 대목은 뿌리 활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뿌리가 근본이 형성이 잘 되어줘야 내근성, 내안성, 각종 뿌리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병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 나무는 덜한데 스포타입이라서 보통 보면은 밑에 가지가 하주세지가 한 개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상단부 이래 보시면은 원주간이 있고 경쟁지가 쓰인 게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개 따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지는 놔둡니다. 물론 부러진 가지가 있다면 제거를 하시고 그래서 하지우세 하나 제거 상단부의 원주간과 경쟁되는 거 두 개 제거하시고 부러진 가지 제거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셨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발생된 이 가지 잎이 나오지 봄에 이 잎이 농화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뿌리에 다시 저장을 해둡니다. 해두고 난 다음에 그 기듬해에 가지를 전부 다 훑어버려요. 훑어버리면 유효 측지가 최소 28개에서 40개 이상의 가지가 발생됩니다. 그 발생된 가지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수평을 다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분지각이 좁으면 같이 굵어져 버려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 비율이 적당히 돼서 측지가 이건 주관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안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처음에 심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년연도에 가지를 다 훑어버리면은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가늘게 나오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지가 나오긴 나와도 힘있게 나오지 못하고 가지가 대나무처럼 쭉쭉쭉 키만 커집니다. 가늘게. 유효 가지를 남겨두셨다가 그 가지가 잎을 발생돼서 농화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뿌리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기둥에 가지가 훑으시면 잘 나옵니다. 근데 초밀식은 요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나쁜 가지만 이렇게 제거하시고 쓸만한 가지들은 그냥 남겨두십니다. 남겨두고 또 부지각이 조금 넘으면 유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4 곱하기 2.5, 4.5, 2.5는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겨울에 전쟁할 때 싹 훑어버리고 새로 받아내면 상당히 나무가 건실하고 튼실해집니다. 그래서 가지가 만약에 30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새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눈을 두고 합병이 됐을 때 밑에 잎을 두고 약 1cm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은 대략 15일에서 20일 후에 여기 눈에서 새순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까이 이렇게 접어보면 여기서 라면처럼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아랫눈을 두고 1cm 앞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5일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 길이가 한 50 됐을 때 반대로 위에 잎을 두고 반대로 1cm 막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막은 것하고 반대로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뿌리 발근제를 같이 혼용해서 관수하시거나 점적 관수 또는 표면 관수 또는 심기 전에 뿌리 소독하실 때 같이 혼화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상당히 근본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약을 언제 쳐느냐 모두 5월 한 중순 되면은 새로운 칙지 발생 길이가 대략 한 뼘이 됩니다. 한 뼘 가까이 돼 갑니다. 그때 보면 상단부에 요새는 많이 없습니다만 음문이 굴라방이 오거나 특히 새순은 달콤하기 때문에 진드물이 많이 옵니다. 또 산지에 가서는 복숭아 순나방이 필수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은 복숭아 순나방 전문약, 뭐 가이던스, 진드물약, 코니도 또는 힘센 트랜스폼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들을 가용해서 여러분들이 설포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나무는 1년에 한 5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종합방지를 하셔야 깨끗한 나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잎에 벌레가 먹거나 또는 뭐 갈반이 오거나 하면 새순에 순나방이 가용을 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잎이 낙엽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연간 한 5회 정도 해당 전문약을 빨리 설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나무는 측지된 수는 많습니다만 유효 측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스포타입은 이 바짝바짝 자르면은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런 가지는 분지가, 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분지가 좁아서 굵어집니다. 이런 것만 따시면 돼요. 굵은 거. 요런 게 부러진 거. 네. 다 따지 마시고, 특을 놔두시고. 이 가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스포타입은. 센 거. 센 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분지가 좁아서 좋은 가지가 못 됩니다. 밑에 눈이 좀 상당히 멀리 있어요. 눈이 이 뒤편에 있는데, 지금 기부에서 대략 한 2cm 부분에 이 뒤편, 여기에 눈이, 여기 눈이 있는데, 이 뒤에 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자르셔야 돼요. 이래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위 방향을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못 쓰죠. 이거 굵죠. 이런 굵은 거는 기부에서 완전히 매끄하게 이런 가위 방향을 이렇게 해서 잘라버립니다. 요런 것도 정부세가 됩니다. 정부세. 여러분 따버리시고, 네, 따시고. 요런 식으로 놔두면 이거 부러지는, 부러진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네, 얘네도 가지수가 꽤 많지요. 예, 네, 보시면은. 분지가 좁은데, 여기도 보면은 가지가 많다면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눈이 나옵니다. 눈이 있습니다. 요럴 때는 제거해버리고, 요런 모습을 두시고 놔두시면은 가지가 잘 나올 것이다. 여기도 보면은 선단부가 약합니다. 약하는데 이것도 액화가 필 수 있어요. 공도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래 막지 마시고 여기다가 늦게 자란 부분에 이게 끝을 두고 이렇게 살짝 막아주면 해가지고 전체 생장을 유도하고 이런 작은 묘나 이 1년생 묘목은 뿌리가 상하거나 다쳤거나 작기 때 근골이 형성이 작기 때문에 수액이 이까지 올라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올라오면서 이 뿌리가 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까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커팅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하마의 꽃이 왔습니다. 보세요. 이 꽃입니다. 이 꽃핍니다. 이거. 요런 거는 이래 따지 마시고, 나중에 꽃이 피면은 꽃을 따버리면 가지가 됩니다. 예. 나중에 꽃이 피면은 꽃만 따시면 가지가 됩니다. 지금 따버리면 눈이 없어집니다. 예. 자, 여기는 밑에 가지는 없는데, 이게 나왔죠. 이건 안 되죠. 가부수.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이래 제거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양수분 도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액화인데 100% 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반드시 뿌리 발근제를 여러분들이 관수 또는 표면 관수를 통해서 근본 형성에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